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둘째 날에 궁창을 가운데 두시고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궁창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기도 하고 볼수 없는 하늘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하늘이 있고 눈으로 볼수 없는 저 위에 우주가 있죠. 파란 새파란 하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궁창을 중심으로 두 부를 나누셨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 그런데 이 물은 무엇일까요? 이 물은 태초의 물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수면이 물 위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물입니다. 물 위에.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당시에 물 상황과 우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말씀해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서 이 안개가 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물이 하늘에서 내리면 비가 되죠. 또 공중에 떠 있으면 수증기가 되죠. 그리고 모여 있으면 바다나 강이 되죠.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물이 그냥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자에 의하면은 오존층이 파괴되기 전에는 하늘이 이렇게 파랗게 보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뿌연 안개로 땅이 덮여 있어서 그러니까 하늘이 그냥 뿌옇게 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햇빛이 투명하게 이 땅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햇빛이 굉장히 명확하게 밝게 햇빛이 땅까지 내려오는 것은 오존층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오존층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하늘의 광선이 강하게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생활해도 살이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뜨겁거나 덥지 않아요. 항상 온실처럼 적당한 우리가 살기 가장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그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존층이 깨져서 완전히 직사광선, 막 햇빛이 우리를 때리죠.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죠. 지금은 궁창, 하늘을 대기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섯 개로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 이렇게 말하는데 뭐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수 있는 하늘은 대류권. 저그 하얀 구름까지만, 하얀 구름 넘어가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그 하얀 구름이 거치면 파랗게 보이는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볼수 있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는데 지금보다는 대기권이 훨씬 단순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물이 있고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 그리고 땅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아까 대기권이 다섯 층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 오존층이 깨져서 층층이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을 중간에 두시고 아래쪽에 물 부분과 위쪽에 물 부분을 정해놓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셋째 날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에 가두셨는데 바다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람의 몸에 70% 이상이 물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사람의 몸에서 수분이 싹 빠져나간 게 그게 미라예요. 미라. 앙상하게 뼈만 남고 거죽만 남은 게 미라입니다. 70% 이상의 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은 완전히 썩은 고목나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피부가 탱탱하고 그리고 또 화사하고 혈기가 있는 것은 우리 몸에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래요? 얼굴이 누렇게 뜬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을 보충해줘라.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물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식물과 살아있는 생물의 필수 요소이며 이 지구상에도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창공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는 것은 또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윗물, 아랫물로 나누신 것이 아니고 하늘, 윗하늘과 아래하늘을 나누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만물 속에 숨겨두셨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 숨겨두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절대로 인간이 부인하지 못해요.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 저 높은, 푸르고 높은, 더 높이 올라가면 아주 까만 그런 그 하늘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심어두셨다. 인간의 신체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존재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신체를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인간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만들 수도 없고 기능이 되어질 수도 없고 운영되어질 수 없는 그런 근거들이 우리 인간 안에, 우리의 몸 안에서도 막 차고 넘쳐요. 우리가 도무지 우리 인간의 그 순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고 인간적인 물리적인 내 눈, 내 시각에 들어오는 것만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그것이 인간의 뭡니까? 죄성이죠. 그 마귀가 그렇게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자연만물에도 있고 저 높은 하늘에도 있고 우리 몸에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부인한다면, 우리가 부인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창, 스카이라고 하는데, 이 궁창은 그냥 하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쓰임새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과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우주 은하계를 뭐라 그럽니까? 밀키웨이. 왜 그러냐면은 하얀 우유처럼 물이 지어서 엄청난 그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은하수를 밀키웨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지구에 있는 인간들에게 무한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밤을 수놓아줄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낮에는 그 은하수를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의 엄청난 그 우주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곳에 태양이 가려지고 깜깜한 어둠이 되면 엄청난 하늘의 은하계, 하늘의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불빛으로 장식하죠. 그것은 인위적으로 물론 장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래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 가지 그 불빛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신비롭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 엄청난 신비롭고 아름다운 등불을 어디다 걸어 놓으셨습니까? 우주에다가 찬란하게 하나님이 걸어 놓으셨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봐라 하시는 것이죠.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과 고즈넉하게 비추는 은빛 쟁반 같은 달과 수많이 하늘에서 반짝이며 수를 놓는 미지의 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리워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하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구에 갇혀 사는 인간들에게 하늘의 꿈과 이상, 그리고 그리움과 갈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늘을 비워놓으시고 그 하늘에 엄청난 은하계, 우주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찬란한 별들을 거기다가 달아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한없이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낮에는 푸른 하늘, 이렇게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밤에는 수많은 별빛을 바라보면서 시를 짓고 사랑을 노래하며 사랑을 꿈꾸며 미지에 대한 그리움과 상상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저 깨끗하고 청명하고 빛나는 별처럼 나는 정말 욕심도 없고 치욕도 없고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이 그렇게
겸손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신비함과 위대함을 보여주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고고하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심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악과 선이 있습니다. 악은 욕심이에요. 내가 위대하게도 해야지. 내가 크게 돼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내가 정복해야지 하는 그런 나폴레옹 같은 알렉산더 같은 영웅심도 주지만 그러나 평민들,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보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 하늘을 잘 보고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늘을 보면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곧 우리의 선한 양심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저 하늘의 궁창, 높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일깨워주고 고무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러죠.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자기 악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지만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들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아주 악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몇 사람을 죽인 아주 살인범, 끔찍한 살인범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높은 하늘에는 누가 계시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은 물리적으로 꿈과 환상 그리고 높은 이상과 이념을 주지만 영적으로는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선을 갈망하는 인간의 영성을 끄집어내는 그 영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떠났지만 너희들 눈에 온통 보이는 자연 만물과 저 푸른 하늘과 저 우주 공간을 보면서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부인할 수 없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너희들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하고 걸어 놓으신 거죠. 온 만물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신구약에서 약 600여 회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보게 하신 것,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늘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가 죄를 짓고 살지만,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금도 공중에 매달아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냥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지만 천국,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인자들을 다 새겨놓으시고 인간들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뭐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북한에 있어도 또뭐 어디 아주 험한 험지에 있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늘을 볼수 있고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공통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 대해서,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하는데 뜻은 물, 워터, 물인데 단순히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은 물 그거 뭐 별거 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물이 굉장히 탁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물을
정말 좋은 물을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물은 우리 생명을 생성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세포를 생성하는 생명의 인자가 그 물속에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속에 생명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지고 또 모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들의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물속에 생명의 근원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물은 단지 수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네랄이라든지 무기물질이 들어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이 물을 잘못 마시면 사람이 병들 수도 있고 물을 잘 마시면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밥은 안 먹어도 물만 먹어도 십수일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근거로 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 위에 살으니까 물이 어디 있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전체를 보면은 바다가 70%예요. 넓은 바다나 강이나 뭐 호수 이런 것들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그러나 물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 지하수 이 땅 속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지 측량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내리실 때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에 물들이 용수좀 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막 폭포수처럼 물이 비가 내리고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양쪽에서 하늘과 땅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올라오고 내려와서 순식간에 온 땅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만큼 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다 분출하시면은 다 잠긴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물을 이 땅에 부어주셨는데 물이 이렇게 많다면 수렁이 되고도 남을 텐데 우리는 물 속에 빠져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물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물은 모든 생물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를 해놓으셨어요. 물이 필요할 때 쓰고 물이 필요하지 않으면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흐를 곳에는 흐르도록 멈출 곳에서는 멈추도록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물이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죠. 사람들은 물을 가두기 위해서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어요. 그럼 거기 물이 갇힙니다. 물론 이제 뭐 홍수가 나고 그러면 다 넘치지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물을 가둬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것은 인간이 머리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더 이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혈관에도 물이 흐릅니다. 피도 대부분이 다 물이죠. 그런데 이 혈관 속에 있는 피가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때 종종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만약에 피가 거꾸로 흐르면 어떻게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지만 혹시 좀 엉뚱한 사람들은 만약에 내 속에는 피가 거꾸로 흐르면 어떻게 되지? 나 그럼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피가 거꾸로 흐르지 못하도록 갈기 같은 걸 갖다가 혈관 속에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꾸로 역류하면 딱 막아요. 못 올라가게. 놀랍죠.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시고 물이 순리를 따라서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도 또 온 이 땅에도 하늘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물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물은 단지 물리적인 물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물입니다.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물은 첫째로 씻음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은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로 죄를 씻어 정결케 되는 정결의식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물로 씻어라 하는 말씀이죠. 물은 씻음의 상징입니다. 정결의식입니다. 둘째, 물은 피입니다. 물은 피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피와 같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제2의 생명입니다. 제1의 생명은 각각 생물들에게 달려있는 목숨이지만 물은 그 목숨을 부지케 해주는 생명이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 생명이 잘 건사되도록 해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물이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죄산받고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물의 은택을 입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거부하는 자는 절대로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 세례 받으시면서 물과 세례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곧 우리에게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무엇일까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은 무슨 미네랄이 아주 굉장히 환상적으로 조합된 그런 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식인종인가? 지 살을 뜯어먹고 지 피를 마시라는 소리야? 하면서 막 경악을 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먹고 마시고 육체의 탐욕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고 돈과 탐욕과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모든 세상의 욕망을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 욕망이, 죄의 욕망이 영혼을 태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처럼 사막의 가시나무처럼 말라서 뜨거운 마귀의 불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물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탐욕의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 그 불에 태워져서 앙상한 가지가 되어 결국 마귀의 불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 궁창에는 하늘과 물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